김정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국제사회에 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측 인사와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떤 스타일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뭐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 만나는 최고위급 인사가 이제 정의용 단장을 포함한 이번에 대표단일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타일과 권위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체성이 외부에 드러나는 첫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매우 노련한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가면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또 어떤 논의를 할지가 궁금한데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합동 군사 연습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북한식 대응으로 미국을 다스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런 보도도 있지만요. 3월 3일자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의 어떤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을 보면 네. 우리는 미국과 대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북한은 이제 상호를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호상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북한의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주지만 네. 사실은 행간에 보면은 미국과 대화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읽혀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 군축 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단계적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동결 상태에서 비핵화를 출발을 해서 예. 완전한 비핵화로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동결도 사실은 단계가 복잡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예. 단계고 이건 동결 단계입니다. 네. 두 번째 동결 단계는 봉인이죠. 관련된 시설들을 모두 잠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디세이블먼트, 불능화 단계입니다. 영변 냉각탑 폭파처럼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는 예.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세 단계가 진행이 되면 말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검증하는 사찰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IAEA가 하게 될 건데 그럼 이 네 가지 단계가 이제 동결 단계인데 그럼 이 네 가지 단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명시적인 북한 행동은 사실은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네. 더 이상 안 하겠다. 근데 이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북한이 국가 핵물의 완성을 이미 선언해 버렸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당분간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이제 명시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 대규모 사절단이 가고 오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갈 리가 없거든요. 성과가 없다면 날아갈 예.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요구는 들어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훈련 중단은 지금은 중단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중단할 만한 명분을 안 줬거든요. 그렇죠. 팁을 예.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가 됐습니다. 평창. 예. 네. 그러면 자연히 규모는 축소가 돼요. 기간도 축소가 되고. 네.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으로 하고 네이비 실 팀까지 와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 훈련까지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이건 자동적인 겁니다. 예. 북한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공세적인 훈련을 원래대로. 원래 한미훈련은 방어훈련이거든요. 방어훈련 성격을 가미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북한이 반발은 하겠지만 아직 판을 깨는 정도 행동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예. 보기에 이번에 빅들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선언과 한미군사훈련의 어떤 축소 정도로 바터가 되고 교환이 되고 그러면 적어도 탐색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김여정과 김영철 방남 그다음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의견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예.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회담은 아직은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북한이 국가 핵물의 완성을 이미 선언해 버렸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당분간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이제 명시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 대규모 사절단이 가고 오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갈 리가 없거든요. 성과가 없다면 날아갈 예.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요구는 들어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훈련 중단은 지금은 중단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중단할 만한 명분을 안 줬거든요. 그렇죠. 팁을 예.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가 됐습니다. 평창. 예. 네. 그러면
자연히 규모. 김정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국제사회에 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측 인사와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그 어떤 스타일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뭐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 만나는 최고위급 인사가 이제 정의용 단장을 포함한 이번에 대표단일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타일과 권위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체성이 외부에 드러나는 첫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매우 노련하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북한의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주지만 네. 사실은 행간에 보면은 미국과 대화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읽혀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 군축 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단계적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동결 상태에서 비핵화를 출발을 해서 예. 완전한 비핵화로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동결도 사실은 단계가 복잡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모라토리엄산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가면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또 어떤 논의를 할지가 궁금한데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합동 군사 연습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북한식 대응으로 미국을 다스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런 보도도 있지만요. 3월 3일자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의 어떤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을 보면 네. 우리는 미국과 대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북한은 이제 상호를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호상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예. 단계고 이건 동결 단계입니다. 네. 두 번째 동결 단계는 봉인이죠. 관련된 시설들을 모두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세이블먼트, 불능화 단계입니다. 영변 냉각탑 폭파처럼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는 예. 그럼 이것들이 이제 세 단계가 진행이 되면 말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검증하는 사찰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IAEA가 하게 될 건데 그럼 이 네 가지 단계가 이제 동결 단계인데 그럼 이 네 가지 단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명시적인 북한 행동은 사실은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네. 더 이상 안 하겠다. 근데 이건 가능.